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협력 연출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와, 저도 이 영상 처음 보는데 진짜 우리 배우들 너무 멋있어요. 네. 저의 이렇게 정말 완벽했던 지난 시즌 공연했던 배우들과 또 정말 막강한 새로운 멤버들 함께 또 새로운 연출과 함께 또 다시 여러분께 아이다를 선보이게 돼서 정말 너무 꿈만 같습니다. 신들께서 보다 큰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Hi, I'm Tracy Correa, and I am the associate director choreographer. And on behalf of Disney Theatrical, I want to say you guys are incredible. On behalf of myself personally, I so loved watching that. I think we have the hardest working cast in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이다의 해외 협력 연출과 안무를 맡은 트레이시 코리아입니다. 일단 디즈니를 대표해서 여러분 너무 잘해주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는데 정말 가장 열심히 하는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배우들이 아닐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뮤지컬 아이다에서 라다메스 역할을 맡은 최재림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즌인데 사실 한번 하고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이번에 이제 트레이시 코리아가 새로운 연출로 만나서 극이 전체적으로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로맨틱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더이 몽글몽글한 사랑을 가진 라다메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다에서 암네리스 역을 맡은 민경아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도 보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극장에 들어와서 이제 태클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보면서 너무 멋진 이 공연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영광스러웠고 정말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드는데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이다의 아이다 역할을 맡은 전나영입니다. 2019년도에 아이다로 관객들을 만나 뵙고 이번 다시 또 아이다로 뵐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서 만날 수 있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을 것 같지만 우리 앙상블도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느껴질 것 같아요. 블루스퀘어에서 많이 뵙도록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이다에서 아이다 역할을 맡게 된 인공주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세 번째로 아이다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그 어느 작품보다 어느 때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 아쉬움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저에게 이렇게 좋은 작품, 좋은 역할,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태프들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소중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공연, 더 완벽한 공연, 더 풍성한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다에서 아이다 역할을 맡게 된 신인 아이다 김수아입니다. 이런 완벽한 공연에 제가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이네요.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냥 부담감이 철철이네요. 그냥 저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암네리스 역으로 다시 돌아온 아이비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번 시즌 정말 또 우리 뉴캐스트들 덕분에 더욱 신선한 그런 공연이 될것 같고요. 저희 기존 멤버들도 너무너무나 정말 좋은 자극을 받으면서 너무 재밌게 연습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2022년 라다메스로 다시 돌아온 김우영입니다. 전네 번째 시즌이고요. 네. 네. 뭐그 정도 했어요. 네 번째.
제가 지금 뮤지컬 18년째 하고 있는데 12년째 이 시즌을도 맞이했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 인생이자 제 모든 열정을 이번 시즌의 마지막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Well, coming into it this time, knowing that I was going to be directing, first of all, I've got an incredible company of actors, and many of them are returning. 이번에 연출로 함께하게 되면서 일단 너무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게 됐거든요. So with them, I wanted to challenge them to find new depth in their characters, and I really wanted to go deeper into the love story. 그래서 이제 다시 하시는 분들께는 좀 도전 과제를 드려서 캐릭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사랑, 러브 스토리의 깊이를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 So I already knew we have an incredible ensemble that they cannot be touched when it comes to how clean they are, how hard they work, and the energy they put out. So my focus was really with this group right here. And having the opportunity to also work with two new wonderful artists was perfect because they brought energy and a fresh new vibrancy to these characters. So it was a really beautiful combination of our returning company and our new company. 앙상블 분들은 이미 너무 훌륭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춤을 깔끔하게 에너지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여기 계신 주연 분들에게 더 집중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캐스트 분들이 좀 더 신선한 느낌을 캐릭터에 지금 가져와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기존의 배우들과 새로운 캐스트의 지금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연습이 너무 행복했어요. 배우들 물론 힘든 점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라이센스 작품이라는 게 레플리카 작품이라는 게 상당히 사실 배우들도 그렇고 뭐 현재 스태프들도 그렇고 조금 뭐 생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좀 좁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 완성돼 있는 거를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나 동선뿐만 아니라 그래서 답습을 특히 여러 시즌을 할 경우에는 답습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낯설게 보는 그런 작업을 조금 했어요. 또 새로운 연출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랜 시즌을 했던 배우들한테 이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모든 배우들이 마음을 다 열고 참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트레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물들의 깊이 그리고 심도 있게 좀 들어가는 작업을 함께 해줬고 사실 기존의 아이다가 우리가 그 조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인물의 모습,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물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은 이번 아이다는 그 내면의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본능적인 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기를 또 원했고 그거를 또 배우들이 다 이렇게 마음 열고 또 참여해서 하는 굉장히 되게 우리한테도 힘들고 낯선 작업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작업이 됐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앙상블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앙상블들이 다시 몇 년 있다가 같이 참여한다는 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 앙상블들도 곧바로 그렇게 좀 뭐 아이다를 떠올리시면은 화려한 춤이나 뭐 그런 고난이도의 춤 장면 이런 것들로 떠올리실 텐데 앙상블들도 그런 것에서 좀 더 감정적으로 또 그 인물의 역할에 감정이나 연기적인 면에 좀 집중해서 또 뭐 문병권 함녀 안무님이나 오민영 음악 감독님도 함께 그런 포커스를 해서 좀 연습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즐거웠던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을 좀 더 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사랑에 설레이는 장면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무대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객분들께 그런 순간들, 감정들을 좀 클로즈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감성적인 드라마로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I paid them to say only nice things. 좋은 말씀만 해달라고 돈을 조금 옆에 찔러드렸습니다. 저 이번에 트레이시가 연출로 온다고 했을 때 예상을 했어요. 우리 작품의 결은 바뀌겠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다르게 역시나 이번 작품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의 시즌 동안 연습을 했는데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들었던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라다메스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뭐 라다메스가 이집트 장군이니까 굉장히 남성적이고 또 마초적이고 에너지틱하고 뭐 이런 질감도 굉장히 많았다면 이번에는 그거에 더불어서 좀 더 로맨틱하고 좀 더 아이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되는 그런 질감을 좀 많이 묻혀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저도 사실 연습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애티튜드를 제거하고 새로운 걸 넣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 말할 때도 굉장히 크게 말하고 막 몸도 막 이렇게 쓰고 이랬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진실되게 그 아이다에게 그냥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다음에 그냥 모험을 좋아하는 그 젊은 청년으로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자 이런 작업을 트레이시랑 많이 하면서 스스로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고 예, 이번에 이제 연습실에서든 또 굉장히 또 그 아이다와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좀 저도 좀 약간 낯간지러워 좀 간질간질하는 그런 순간들이 연습 때 나온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관객분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남자다. 최재림이 로맨틱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최재림이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봤잖아. 기대하십시오. 연습할 때 눈물 흘리는 거 진짜 처음 봤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진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내 모습 보러 와주세요. 라다메스와 아이다의 사랑도 깊어졌고 더 사실적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보셨던 로브 그 장면을 처음 연습했을 때 누비아인들을 진짜 처음으로 여기 이집트에 와서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라다메스도 더 뜨겁게 더 사랑하지만 저희 누비아인들도 더 위해주고 더 사랑할 수 있고 아이다와 메렙의 그 관계도 조금 더 섬세하게 보여줬으면 해요. 아, 뭐 다 많은 배우들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다로서도 예전에는 그냥 한 나라의 공주로서 책임감 리더로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한 나라의 공주로서 또 노예로 팔려와서 그 책임감 나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과 또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한 남자를 정말 이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정말 운명 같은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과의 갈등을 정말 트레이시 연출가와 함께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관객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데 이게 또 정말 화면처럼 클로즈업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무대라는 것은 그것을 무대에서 어떻게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주셨고 진짜 모든 배우 스텝이 더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 깊이감을 더 이번에 표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이다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역들 또 앙상블 캐릭터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본이고 똑같은 무대이고 똑같은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품은 또 다른 아이다가 탄생되지 않을까 관객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새 시즌째 암네리스를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공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조금 약간 뭐랄까 무뎌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이번 시즌 좀 더 아이다 그리고 라다메스의 사랑 이야기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오면서 좀 더 저 역시도 예 뭐 좀 느껴지는 것들이 다른 것 같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암네리스, 조금 더 철없는 공주에서 여왕으로 변모하는 그런 이 간극이 좀 더 많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공주로서 되게 강인하고 용감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연습을 하면서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어렵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도 막내기도 하지만 모든 아이다 팀을 다 통틀어서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그 막내인데 이제 실제 아이다가 누비아인들에게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제가 실제로 느끼는 그 감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해내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이제 뭔가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시도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캐릭터를 표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이다를 봤었을 때는 암네리스가 굉장히 철없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마냥 좀 철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정말 외로움이 많은 공주라는 걸 느꼈고 그런 아까 연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적인 내면의 인간적인 모습 공주로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보여선 안 될 것들을 이제 아이다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나오는 나의 본능적인 나의 내면들이 그런 것들이 비춰질 때마다 암네리스가 굉장히 좀 되게 외로움이 많은 친구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사랑이 너무 잘 보여서 이번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암네리스가 겪는 그 이 받아들임? 이 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저도 더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의 사랑이 정말 너무 진정성으로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아픔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너무 재밌는데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이번에 런 두 번을 돌면서 되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치만 그 혼자 견뎌내는 것들 결국에는 그녀가 그걸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정말 내면이 정말 강한 여성이구나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Wow, that's a hard question. It depends what you want. If you want to cry and feel emotional, maybe enchantment and elaborate lives. 너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무엇을 원하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막 울고 싶고 막 감정의 기복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인챈트먼트와 일레브레 라이프스를 추천드립니다. But if you want a production number, you've got at least three or four that are pretty darn impressive. 네, 굵직한 저희 프로덕션 넘버를 원하신다면은 한 저희 세네 개 곡이 되게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작품에 저는 개인적으로 앙상블들과 함께하는 모든 장면은 정말 최고의 무대라고 생각해요. 돈이 안 아까울 정도로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시게 될 겁니다.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이라면 저희 작품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고대 이집트 박물관에서 시작이 되고 또 박물관에서 끝이 나는데요.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처음과 끝이 라다메스와 암네리스와 아이다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과 어떤 몸가짐으로 달라졌는지 이것을 실제 공연장에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고 아 이런 무대 기법 이런 연출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처음 오신 관객분들한테는 제가 이 장면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또 수아 씨 뭐니 뭐니 해도 커튼콜입니다. 왜냐면 끝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끝까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커튼콜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어요. 아마 절대 모르실 거예요. 직접 와서 확인하시죠. 우리 경아 씨? 저는 이번에 런을 보면서 진짜 매 장면마다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눈물을 막 엄청 흘리면서 봤는데 우선은 로브. 로브는 거의 뭐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 진짜 끝나지 않길 바랄 정도로 언니들은 힘들겠지만 그 장면이 저도 막 마지막에 이렇게 아이다에게 절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눈물이 막 엄청 났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영겁의 시간을 넘어서 뮤지컬 아이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공연을 보셨던 분들은 그 예전의 아이다와 현재의 아이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켜봐 주시고 아이다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뮤지컬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작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공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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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